막전 캐릭터 승천 20을 클리어한 초보입니다. 승천 20을 깼는데 왜 초보인 거지? 슬청년. 슬린이 탈출. 슬소년기. 슬학원생. 아, 잠깐만. 하나만 보자. 둘 중에. 다른 캐릭터들은 20승천도 잡고 사막까지 가는데 살런트는 20승천 심장을 도저히 못 잡겠습니다. 사막을 가본 적이 없어요. 뭐? 일막에서 많이 터지는 건 사일런트 특징이긴 하고. 달팽이한테 죽습니다. 사일카드 이해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순환덱 따라하려고 하니 일막 보스를 절대 못 잡겠고. 이건 사실 따라하면 안 됨.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님. 다른 캐릭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카드를 집으면 굴러서 운영이 되는데 사일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. 카드 선택이나 진행 루트를 보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슬더스 룰 클리어 비스트 중괄호입니다. 헐. 이거 비탄 물음표 길은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별로 좋아서 덱은 아닌 것 같아요. 엘리트 가기 전에 세 번의 전투 정도 해서 포션 챙기는 게 일단은 정석인데 게임을 왜 정석대로 함?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. 유령 나온 거 너무 좋고 마무리 괜찮은 픽인 것 같고요. 칼질 좋고요. 표창 좋고요. 날복 실패했네. 재수가 없었네. 단투 좋고요. 강호 좋고요. 마무리 강호가 일단 맞을 것 같음. 아니면 무력화. 아! 왜? 나! 어째서? 아니 공격력 더 많이 오르잖아 마무리가. 모임? 아니 뭐 무력화를 강화했으면 취향 차이라고 이해하겠는데 단검 두 척을? 마무리가 공격력 더 많이 오르니까 마무리 강화를 하는 게 맞겠죠. 요거 표창도 잘 보고 포션도 잘 먹고 잘 잡았네요. 쌍절곤. 아까 단투 집었으니까 여기서 반사 집는 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뉴비라고 올리는 사람들 특 뉴비 아님. 멤버십 왼전 이거 고민된다. 왼전 제거 할수 있고 멤버십 살수 있네. 멤버십 포기하고 왼전 제거. 저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네요. 미래를 모르는데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판단할 수가 없지. 마무리라서 괜전 조금 더 좋은 것도 있고. 하나 자르고 다 좋아요. 1080p인가? 망단. 아, 망단 픽은 조금. 이거 집중 집었어도 됐을 것 같고. 일단 망단인 게좀 아쉬움. 근데 이제 망단 짓고 강화할 거면은 틀린 선택은 아닌 것 같고. 표창이라서 집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. 봅시다. 뭐 일단 이해 못할 선택은 아님. 아, 이거는 타격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망단 강화하고, 괜전 강화 안 하고, 망단 강화한 것도 좋네요. 버섯에 단도 2개 던지고, 마무리로 빨간 공벌레 잡고, 괜전 쓰고, 왜? 아니, 왜? 아니 왜 체력을 버려? 전문성 마름쇠. 이거 표창 없어서 딜 모자랐으면은 마름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표창이라.
딜 나오니까 괜찮은 거네요. 좋고 좋고 좋고. 이거 망단 안 집었으면은 육각력 못 잡을 수도 있었겠다. 딜 안 나왔어. 망단을 찬양하라. 반사 버렸어야. 아, 유령 빠지네. 뭐 플레이가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. 뭐 나왔지? 연금 좋고요. 애매하게 나왔네 이거. 룸방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. 고개가 좋을 것 같네요. 에너지 없다 이제. 1막에서 집중 나왔었는데 그걸 먹었어야 했나? 반사 먹고 나서 집중 나서서 아예 못할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20승선 깨놓고 유비를. 너 같은 유비가 어딨어. 자네는 불멸자일세. 룬반구는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탐이거나 무한덱이거나 바리케이드거나 냉기 캘리퍼스 이런 데서 쓰는 거지. 저거는 거르는 거 맞고 요거는 별론 거 같은데. 네꼬로미 걸렀네. 걸을만 했죠? 고프 자체를 거르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. 시야 두 마리 떨어뜨리고 가운데 거 떨어뜨리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죠. 공포. 공포 픽 괜찮긴 한데 아 조금 매매하네요. 공포 집는 게 뭐 잘못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었을 듯. 강화돼 있었으면 인정. 포션 먹고 표창 있으면 성장성은 챙길 수 있어서 템포카드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님 말고 업무 좋고요. 피드백 신청하시는 분 중에 길 선택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딱히 지적 안 하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. 카드 뭐 나왔냐? 이거 거무 괜찮을 것 같은데? 저거 건무 하나 더 하면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. 저기서 건무 안 들어가면 엘리트 잡을 때 좀 빡셀 것 같음. 그래서 엘리트를 안 가셨구만. 닌닌 가방 닌두구나. 쪼개는 가면이니까 제거하고
발돌림 집은 거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제거. 뭐지? 쪼개는 가면이라 제거 꿀랑 50원인데 강섬 집는 건 너무 안 좋은 판단 같은데? 아 이거는 좀 큰데. 제거 50원인데 강섬을 100원에 산다? 아 이거는 진짜 낭비 엄청 심한 것 같은데요? 저기서 돈다 써서 심지어 다음 상점에서 돈도 못 써. 진짜 보스유물 세장 하나 날린 거네. 아 대탄. 보통 제거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제거가 맞았던 것 같은. 산게 강섬이잖아. 올라 3딜 먹으려고 지금 3장을 보기에? 아니 3장 vs 3딜인데 이거는 비교할 건덕지가 안 되지. 이거는 케이슬더스가 아니고.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. 저거 아유 강화된 영체가 지금 털수 있었는데. 아. 강화된 영체와 이번 턴에 털고 강화된 영체와를 괜전으로 들고 가는 게 낫을 것 같네요. 잡았으면 됐어. 근데 표창 최고. 이거 이번 전투 쉬웠던 거는 공포 덕분인데, 공포가 이제 이런 전투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약한 적, 그러니까 일반적 전투 템포 빠른 전투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거라서 아까 공포 픽에 대해서 좀 걱정이 했거든요. 어차피 표창이 있어서 이런 느린 전투는 사실상 쉽게 이길 수 있어서. 일반 전투에 안 좋은 공포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음. 공포 플러스였으면 뭐 사일런트 드로우 많으니까 납득이 되는데 공포 플러스도 아니었고. 집구 강화하는 것도 불아깝고. 그래서 공포 픽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두장 제거 못한 거 엄청 아쉽네. 그리고 폭주는 왜 폭주 집을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폭주 집을 경우는 아아 폭주 영체화 있지. 이거 집는 게 맞다. Sorry. 무조건이지. 폭주 강화하고 폭격 0 해야 됨. 괜전도 있고. 저는 트롤라베 했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도박수 누를 것 같아. 배회하는 연이 더 안전하긴 한데. 설치는 영체와 강화 미로도 돼서 괜찮을 것 같고, 똥공격은 쓰레기고, 불쾌는 잘 나오긴 했는데, 이거 3만화로 돌리기는 진짜 힘들 것 같네요. 전략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? 아, 이거 저거 현혹기부터 잡았어요. 폭주 영체하면 돼서. 뭐별 차이 없다. 어차피 둘다 잡았으니까. 깨시는 영체화로 허전 만들 수 있고. 잉크병 컨트롤 중. 이 아니었네. 버퍼링 뭐야? 디펙트가 버퍼를 불었다. 탈출구 괜찮은 것 같은데. 왜안 집으셨지? 달팽이 때문에 안 집은 것 같은데. 지금 발돌림 있어서 탈출구 밸류 엄청 좋은데. 아쉽다. 돈이 없네. 절대 강섬 사지 마. 아, 왜? 쪼개는 가면인데.
아니 저 거지 같은 타격 지우라고. 아 이거 교환비 너무 안 좋다. 저 쓰레기 카드 지울 수 있는 기회를 3딜 카드 안아서 한다는데 쓴다? 이거는 솔직히 큰 실수인 것 같아요. 근데 공짜로 주는 탈출구는 왜안 먹었대? 걘 공짠데. 아 이거 덱 돌.. 아 이번에 고개 써서 반사 버리고 폭주 찾아서 폭주 영체 했었어야 뭐 아무튼 깼네. 사소해. 정말 사소해. 도산된 개박. 도산된 개박. 발놀림이나 영체화 강화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? 궤도는 강화 안 해도 효과 똑같아서 지금은 강화할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. 궤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사신경으로 덱 돌리거나 이런 데 필요한 거지. 지금 덱 28장에 걔도 몇 번이나 쓴다고 굳이 강화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어? 습관성 금지. 저거 그냥 죽는데 안 때려도 돼요. 명치 때렸어야 했음. 파충류 주술사 패턴을 모르시는 건가? 저거 자폭 패턴이라 냅둬도 되는데. 범위 규준 오리콘 드샷 지금 이카. 엔전 연금 폭주 연금? 아 이런 거 쏠쏠하게 폭주 연금 챙기는 거 좋고요. 웰 플레이. 아 진짜 강섬 볼 때마다 강섬 집어던지고 싶네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뭐야, 멈췄어. 렉 걸린당. 비치비 괜찮거든요. 아, 안 돼. 달팽이랑 심장이랑 힘들 것 같을 때 비치비 쓰시면 좋아요. 달팽이 2패 때 힘 깎을 수 있고 심장 연타 막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. 까까 힘 깎을 수도 있고 도노데카 인공물 까거나 힘 깎을 수도 있고 귀치삐를 1막 2막에서 막 나왔다 이럴 때는 걸을 수 있어도 지금 3막 이 순간에는 짚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아니 왜 주판 두들겨? 지금 덱이 30장인데 덱 30장인데 주판 어느 세월에 돌려. 왜 이렇게 렉 걸리냐? 뭐 뒤에서 발더스 게이트 다운로드 하고 있나? 스팀에 게임 뭐 다운받고 있으면 엄청 느리던데. 발더스 150기가 업데이트.
잉크병 안 놓친 거 좋네요. 복영 안 하고? 복신? 복신, 복신. 복영이 나왔을 것 같은데. 오리알콘이라 아 근데 저기서 비상단추 쓰고 다음 턴에 영체화했어도 됐겠네. 근데 뭐 잡았으니까 킬각이라 상관없죠. 달달달팽이 달달팽이 아 달팽이 진짜 싫다. 내가 싸우는 거 아닌데도 싫네. 진짜 꼴보기 싫네. 아 여기서 죽은 거구나. 강섬을 강섬을 안 샀어야 해요. 이 강섬 아니 왜 대체 왜 강섬을 아니 그러면서 왜 탈출구는 안 먹을 거야. 아 이거는 이건 다 강섬 탓임. 이게 아니 강섬 대체 왜 그 왜 이제 전략가 안 나온 거 아쉽고 그 집중 안 나온 거 좀 아쉽네요. 그러니까 에너지 펌핑할 게 없었어서 지금 3코덱이라서 말라 죽었죠. 에너지 우물을 먹고 발돌림 같은 거 써서 밸류를 올리던가. 3코덱으로 갈 거면은 에너지 추가하는 카드가 있는 편이 훨씬 편한데 지금 밸류를 챙기질 못하죠. 아 강섬이 제일 이해 안 되네. 이거는 이거는 정말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면 아니, 나오는데. 중청자씨 이리 내려와 봐요. 계산해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 일일이 계산하면서 게임할 순 없으니까. 아니 근데 강섬은 아쉽습니다. 일단 에너지 펌핑 카드가 안 나온 거는 플레이어 잘못은 아니고 일막에서 집중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. 그리고 3막 4막 아까 귀집비 났을 타이밍에는 집는 게 맞았을 거 같고요. 그리고 발돌림 강화가 조금 더 급했을 텐데 개선된 도박 강화한 거 보면은 되게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선된 도박 플러스가 좋은 카드인 건 맞지만 지금 덱에서는 강화 안 해도 효과 똑같았을 거거든요. 그런데 계산된 도박을 강화한 부분이 아쉽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